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승승장구. 네. 아니, 진짜 키가 더 커지셨어요. 네. 4차 성징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4차 성징. 키가 더 커진 것 같아요, 진짜. 아니, 근데 김자호 씨가 워낙에 요즘 정말 화제의 중심에 계세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아, 태어나신 지 얼마 전?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됐고요. 일주일 어쨌든 쓰러져도 또 일어나니까. 네. 또 그러면서 또 그게 노래가 되고. 이제는 뭐 모든 아픔을 뒤로 한 채. 네.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로만 얘기하고 싶어요. 아, 아 네. 그렇구나. 다 늦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네. 어떻게 된 거예요, 이제? 다. 뭐, 다 뭐 이렇게. 뭐. 다 뭐. 뭐 먼저 얘기해, 뭐. 뭘 먼저 얘기해. 아니, 제가 출연자면. 얘기할 거 있잖아요, 지금. 답이 되게 궁금하니까 답을 먼저 얘기해요. 아, 네. 아니,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. 어떻게... 잘 됐어요. 잘 됐어요? 네, 잘 됐습니다. 어쨌든 말씀 주시는 분이랑 잘 풀어졌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그래, 말하고 뭐 저기 해봐야 뭐. 뭐야. 네, 네, 네. 아, 지금 뭐. 또 본인도 지금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분위기 네, 때문에. 네, 맞아요. 그 앉아서 그 얘기는 네. 편하게 그 얘기는 해주시죠. 이렇게 막 네. 취소할 건 아니고 제가 좀 네. 중간에. 그렇죠. 좀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게. 하여튼 뭐. 근데 저희 부담스러운데, 그렇게. 하여튼, 그러니까 하여튼 있어봐요. 네. 실례지만 누구십니까? 네, 누구십니까? 네. 김정은. 저는 미쳐야 사는 남자 김장훈입니다. 환영합니다. 가수 김장훈 씨 역시 기부 천사였습니다. 기부 천사 김장훈 씨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모으기 위해서 기부했습니다. 제가 형한테 공연을 배웠는데 가장 친하고 사랑했던 동생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분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해. 내가 괴물이 된 건가? 잠시뿐일 거야. 자기소개를 미쳐야 사는 남자라고 했었어요. 네. 무슨 뜻인가요? 그러니까 좀 그냥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SNS 아이디가 네. You know I'm crazy예요. You know I'm crazy? 네. 모든 일을 할 때 좀 몰입도가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쳐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. 정상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까?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. 정상이 아니라고요? 네,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 생리학적으로도 정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삶으로 봐도 정상은 아니나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본인이 미쳤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, 그러면? 미쳤죠. 특히 올해는 의학적으로 봐도 많이 미쳐있는 상태가 많았었어요. 좀 기억도 잘 안 나는 때도 많았고. 그래요.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꼭 그런 네.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. 겹경사 줄초상이란 말 있잖아요. 네네. 경사는 겹으로 한두 개 오는데 초상은 정말 계속 오는 것처럼 올해 제가 그렇게 좀 사람 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안 좋은 일들이.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외에도요? 너무너무 많았었어요.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 그거로도 간데다가 술도 잘 못 마시는데 매일 마시고 공황장애 약을 예전에는 겁이 나서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는 안 먹었는데 네. 그냥 숨에서도 먹고 먹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기억도 잘 안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 올해 정말 좀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제 개인적으로 일들이 많았죠. 예. 그래요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해서 올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이렇게 특히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결정하시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여기 네.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출연을 뭐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기사에 막 제가 나오는 게 막 기사에 날 건 아니잖아요. 전화가 왔어요, 제 지인한테, 문자가. 네, 네. 유희 모혈군이라고. 근데 저 20년 넘은 동생인데, 저보다